야, 근데 난 진짜 내 딸이 중학생인데 22살 남자 만난다? 진짜! 와! 성인 미자 6살 차이 연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싶은데 6살 차이면? 아 근데 19살 25살인 것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25살인데? 내가 그럼 19살? 생각 안 하고 싶은데요? 16살 22살? 근데 그거는 나는 진짜로 22살인 친구가 진짜 철이 없는 것 같아. 아 만나는 중이야? 혹시 너가 16살이야 22살이야? 너가 16살이야? 내가 남의 사랑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진 않지만 그거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가 나이 들고 후회할 거야. 나이 들고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야. 너가 현명하게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는 얘긴데 일단 너가 생각하는 거랑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도 많이 차이가 날 거야. 그리고 성인 되고 나서 생각하는 거는 학생 때는 사실은 진짜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학생 때는 학생을 만나는 게 정말 풋풋한 추억이고 좋은 추억이에요. 넌 22살 되면 22살 또 만날 수 있잖아.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연애들이 있는데 그때 추억을 성인이랑 하고 보냈다는 거 자체도 그렇고 너가 나이 들고 나면은 그 사람이 철이 없었다는 걸 생각이 들게 될 거야. 너는 지금 아직 잘못이 없어. 22살이 되면은 너가 생각이 들 거야. 16살을 어떻게 만났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후회가 되는 거지. 동갑연애도 해봤는데 그 오빠가 너무 잘해줘서 제가 아쉬운 쪽이에요. 잘해주는 게 연애의 다가 아니고 사랑의 다가 아닙니다. 진짜로 맛있는 거 사주고 비싼 거 사준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16살이면은 뭐 야채곱창 사줘도 좋아할 나이잖아. 아 그래 그야 좋은 비유다. 너는 10살 만날 수 있어? 에? 제가 10살을 왜 만나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그래. 10살은 아니죠. 야! 22살도 16살 아니야. 똑같아 똑같아. 차라리 중학생이 초등학생 사귀는 게 낫겠다 야. 그게 오히려 말이 돼. 야 차라리 16살 10살이 차라리 나. 진짜로. 아 뭐 20살 19살 뭐 한두 살 차이 나는데 이제 곧 성인 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중3이잖아.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20살도 아니고 22인데? 잘생기고 진짜 잘해준다고? 근데 넌 이미 좀 빠져있네 그 사람한테. 그냥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22살이 16살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22살이 너무 철이 없고 안 좋은 사람 같아서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근데 누구의 남자친구 누구의 여자친구를 이렇게 대신 욕해주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 제가 연애 상담을 해도 남욕을 하진 않는데 22살이 16살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 22살이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지가 않아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틀 전에 고등학교 특강 갔다 왔어. 그냥 애기들이에요. 고등학생 친구들도 애기들이야. 중학생? 근데 그거예요. 저는 어쨌든 연애 이런 고민 상담을 해줄 때 하는 얘기는 너가 좋으면 그만이긴 해.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말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남들의 시선은 이렇다는 걸 알아도 남들은 이걸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아줬으면 좋겠고 너도 항상 조심하고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말려봤자 안 말려져요. 부모님이 알게 돼서 완전 반대하시는데. 야 근데 난 진짜 내 딸이 중학생인데 22살 남자 만난다? 진짜 와! 나 진짜 그 자리에서 바로 슈퍼 초사이어인 변신해버려요. 나는 진짜로. 근데 이건 반대도 똑같아. 내 아들이 22살인데 16살 중학생 만난다? 바로 UFC예요 그날. 다들 반대하는 건 아는데 설득할 방법이 없을지? 내가 널 설득할 방법은 없을까? 됐어. 아 오케이. 저분의 고민은 다 들어준 걸로 합시다. 그거 불효예요. 진짜 불효야. 부모님 진짜 속 터져 진짜로. 저희 부모님을 그 오빠가 만나게 해준 데도 안 될까요? 부모님이 허락해도 안 된다는 말이야? 일단 부모님 허락할 일이 없어. 그럼 부모님이랑 너희 그 남자친구분이랑 만나게 하면 안 된다? 22살 남자분이 아버님의 펀치에 날아갈지도 몰라. 됐어. 나 근데 이 이야기는 그만할래. 왜냐면 저 친구가 지금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이거는 고민 상담이 안 돼. 연애 고민 상담하면서 아무리 몰입을 하고 이래도 같이 속상하거나 같이 화나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든 양보해서 이해를 하려 하는데도 안 돼요. 이거는 이거 계속하면은 저 친구도 상처받을 것 같고 일단은 저 친구가 스스로 얘기했잖아. 귀에 안 들어온다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